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소론을 침공하는 독일군이라 상상해봅시다. 전차들의 굉음이 들려오는 도로 위 신속히 행군하는 당신의 부대, 근엄하고 웅장하게 전진하는 독일 전차들은 여러분과 총통각하의 자랑입니다. 헌데 저 멀리 길 가운데 여태 본 적이 없던 엄청난 크기의 적 전차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 와중에 장애물을 만난 당신과 당신의 부대는 88mm 포와 50mm 대전차포를 동원해 제압을 시도합니다. 근데 웬걸 제압되기는커녕 적 전차는 포탑을 돌려 반격을 시도합니다. 이에 당신의 부대는 88mm 포 2대를 더 설치하고 50대 가량의 전차로 총공격을 감행해서야 이 괴물을 무력화시킵니다. 고작 전차 한 대 때문에 진격이 지연된 거예요. 혼자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선 거인 초중량의 괴물전차 KV-2 중전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KV-2 중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KV-2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던 1939년 겨울 전쟁 중 당시 결사 항전으로 저항하던 핀란드의 만네르헤임 방어선에서 고전하던 경험 때문에 단숨에 요새화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52톤이라는 괴랄한 중량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방어력, 76mm의 2배를 넘는 150mm 주포의 자비심 없는 화력, KV-2 스펙은 핀란드군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에서 독일군에게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소전쟁 초기에는 37mm 팍 36 대전차포가 독일의 제1선급 화기였던 시절이어서 이 괴물을 상대하는 독일군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152mm 포는 고폭탄을 사용하지만 수많은 자격량으로 관통용은 필요도 없이 말 그대로 적 전차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철갑탄을 쏠 경우에는 150mm 탄도를 꽂아넣기에 중무장한 티그 전체도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괴물이었죠. 시간이 흘러 명품 자주포로 추앙받는 PGH-2000 독일 자주포를 만들던 독일 기술자들이 152mm 고폭탄으로 현대 전차인 M84 패튼, 레오파르트 1 전차에 실험을 해보았는데 모두 포탑이 분리되며 폭발했었다고 합니다. KV-2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일화인거죠. KV-2의 명성을 드높였던 것은 바르바로사 작전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보셨던 인트로가 바로 이 전투였는데요. 당시 KV-2에 지원되었던 부대는 독일 제6기갑사단 5cm 대전차포와 88mm포를 동원시켰지만 무력시키지 못하였고 추후에 이어진 105mm 흑사포로 궤도만은 파괴할 수 있었죠. 그후 두 대의 88mm포와 50대가량의 전차로 총공격을 감행하여서야 이 KV-2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군 지휘관은 ZU-87의 항공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고작 단 한 대의 적 전차 때문에 공군을 부를 수 없다 판단하여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단 한 대로 기갑사단을 2일이나 막아낸 것, 탱크계의 장판파라 불러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부대에도 큰 감명을 받아 사망한 KV-2 승무원 전원을 매장시켜주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제6기갑사단을 막아선 실제 기체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최강의 전차로만 들리기도 하지만 장점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크기와 재원으로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 생산량이 매우 적었고 거대한 주포가 달린 포탑도 문제였습니다. 비대한 크기와 무게로 속도가 시속 20km 정도였고 부품 호환성도 개판이라 몇 시간만 주행하면 주행 개통의 고장이나 최고 시속이 시속 15km였다고 하네요. 아, 참고로 우리가 평소 타는 자전거의 평균 시속이 시속 20이라고 합니다. KV-2가 얼마나 느리는지 알 수 있겠죠?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홀로 제6기관 사단을 막아선 것도 의도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너무 느려 낙오된 것이란 속설도 있답니다. 너무나도 느려 터진 속도 때문에 독일군의 기록을 보면 단포신 4호 전차와 3호 돌격포에게 몰매를 맞다가 격파된 것이 허다했다고 하는데요. KV-1보다 너무나도 상대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느릿어진 샌드백이었던 거죠. 또한 주포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포탑과 지지부의 사격 충격에 의해 서서히 금이 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몇몇 전설적인 일화들을 남기긴 했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했던 전차 KV-2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KV-2 영상을 돌아왔는데 흥미로웠던 주제였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